안녕하세요. 민사 신탁과 세금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민사 신탁은 설정 시부터 해지 시까지 언제나 세금 문제가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 신탁을 생애 주기별로 한번 나눠보면 신탁 설정 시 세금 처리 문제, 그리고 신탁 기간 중 세금 처리 문제, 마지막으로 신탁 해지 및 종료 시 세금 처리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신탁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이 많은 세금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신탁 내용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 검토는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유언 대용 신탁의 세무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것은 유언의 내용을 신탁 계약에 포함시키는 신탁을 말합니다. 그림을 통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 아버지가 유언의 내용을 포함해서 신탁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신탁 재산을 아들에게 이전하면서 아버지가 수익자가 생전 수익자는 아버지가 되고 사후 수익자는 아들인 C와 D가 되는 신탁입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신탁 설정 시점, 유언 대용 신탁을 설정하는 시점에는 위탁자가 아버지고 수익자가 아버지인 자익 신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세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시점에는 수익자가 사후 수익자로 변경되기 때문에 아버지에서 C와 D, 아들로 변경되는 순간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세금 문제는 신탁 재산에 대해 신탁 수익권에 대해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상증세법 제9조 신탁이익의 상속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에는 상속 재산으로 포함시켜가지고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또 C와 D는 지방세법의 취득세에 따라서 이 상속 이 취득세 재산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유언 대용 신탁의 세무 처리는 설정 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유언 대용 신탁은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 시점에 세금 문제를 처리하여야 되니 이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사신탁과 세금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